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제 167쪽 해석 연습할 차례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기본법 설명도 하고 문법 연습도 했는데 자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자 이번 해석 연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Number o n though the tiger is very handsome with his beautiful striped skin. He is more fierce and cruel than any other creature that lives in the forest. People are even more afraid of him than they are of the lion.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ough the tiger is very handsome with its beautiful striped skin. 자, though는 양부의 뜻을 지닌 잡속사죠. 비록 뭐 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더 h e tiger의 동문을 합쳐 보세요. 여기 더 h e tiger는 그 호랑이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호랑이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걸 대표 단수라 그러죠.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170쪽에서 배우기로 하죠. Handsome, 멋진, 잘생긴. 그 다음에 striped, 줄무늬가 있는 이런 뜻이니까 비록 호랑이는 아름다운 줄무늬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멋있지만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He's more fierce and cruel. 자 여기 he는 호랑이를 가리키고 fierce는 사나운, cruel은 잔인한, 무자비한 이런 뜻이니까. 호랑이는 더 사납고 잔인하다. 자, 뭐보다 잔인하다는 얘기일까요? Than any other creature. 자, 여기 creature는 생물, 특히 동물을 뜻하니까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자, 어떤 동물입니까? 그 다음에 데디아가 설명하죠. That live in the forest. 숲속에 사는.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숲속에 사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사납고 잔인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People are even more afraid of him. 자, are afraid of의 동그라미 세요 be afraid of 하면, 뭐뭐를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죠? 앞에 이분이 와서 비교급인 more afraid를 강조하겠습니다. 자, 뜻은 훨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힘은 역시 호랑이를 가리키니까 사람들은 호랑이를 훨씬 더 무서워한다. 자, 무엇보다 더 무서워하죠? t h a n they are of the lion. 자, 앞에 they는 people을 봤죠? 자, 그리고 are, are of 사이에는 앞에서 반복된 형용사 afraid가 생략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the lion의 동그합 쳐보세요. 역시 대표 단수죠? 그 사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사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hen they are of the lion. 사람들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호랑이를 훨씬 더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글 정말 쉬웠죠?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봅니다. 호랑이는 멋진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멋있지만 숲에 사는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사납고 잔인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보다 호랑이를 훨씬 더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he fierceness and b l a n k o f t h e t i g e r make people afraid of it. The fierceness and b l a n k o f t h e t i g e r 호랑이의 f i e r c e n e s s 사나움 t b l a n k 는 Make people afraid of it.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즉 호랑이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본문을 보면 호랑이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사납고 잔인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블랭크 안에는 잔인함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온 cruelty 명사형 cruelty를 쓰면 되겠어요.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fierceness and cruelty of the tiger. Make people afraid of it.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갑니다. Number t there was a wail along the road as if a funeral were passing. To chase away the gloom, the family threw pine branches on their fire till the dry leaves cracked and the flame arose, discovering once again a scene of peace and humble happiness. 잘 들었죠? 함께 해석해 봅니다. There was a whale along the road. 자, whale은 명사로 울부짖음 이런 뜻이죠. Along the road는 길을 따라서 이런 말이니까 길을 따라 우는 소리가 있었다. 다시 말해, 길을 따라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죠. As if. 자, as i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As if 다음에 were passing. 자, 이런 식으로 were가 있으니까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는 마치 뭐 뭐처럼 이런 뜻이 되죠. As if a funeral were passing. 자, 여기 funeral은 장례식 이런 뜻이 아니고 장례행렬 이런 뜻입니다. 자, war p 을 보니까 가수법 과거로 과거진행형이 나왔네요. 마치 장례행렬이 지나가듯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마치 장례행렬이 지나가고 있듯이 길을 따라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말해 마치 바람소리가 우는 소리 같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o chase away the groom. 자, chase aw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을 쫓아버리다, 몰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름은 우울, 침을 이런 말이니까, 이 우울한 기분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the family through pine branches. The famil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the family는 집합적 의미로 가족 혹은 집안 식구들을 의미하죠? pine은 소나무, branch는 나무까지. 자, 이런 뜻이니까, 그 가족들은 솔가지들을 던졌다. 자, 어디에? on their fire. 자 여기 fire는 벽난로 불을 의미하니까 벽난로 불 위에 던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ill the dry leaves cracked. 자, till은 뭐뭐까지, 즉 until의 의미죠. Crack은 딱 소리를 내다, 딱 하고 부서지다 이런 말이니까 마른 잎사귀, 즉 마른 솔잎들이 소리를 낼 때까지. 다시 말해 마른 솔잎들이 딱딱 소리를 내며 탈 때까지 이런 얘기죠. 자, 또 뭐할 때까지 and the flame a l l o w s flame은 화염 불길, arose는 arise의 과거로 일어나다, 생기다, 이런 얘기니까. 불길이 올라갈 때까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iscovering once again a scene of peace and humble happiness. 자,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주어가 the flame이니까, 여기 discover는 발견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비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discovering, 비추면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 i 에는 다시 한번. 자, C는 장면. 험블은 소박한, 겸손한. 그런 말이니까. 자, 다시 한번 평화와 소박한 행복의 장면을 비추면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죠. As if a funeral were passing. 마치 장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듯이. There was a w a i e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바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To chase away the gloom. 이 우울한 기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The family. 그 가족들은. 자틸리아를 보죠. The dry leaves cracked. 마른 솔잎들이 소리를 내고 The flame arose. Discovering once again a scene of peace and humble happiness. Once again. 다시 한번. A scene of peace and humble happiness. 평화와 소박한 행복의 장면을 discovering. 비추면서 The flame a r o s 불길이 솟아오를 때까지, throw pine branches on their fire. 솔가지들을 병난로 불 위에 던졌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오죠? 마치 장례 행렬이 지나가듯이 길을 따라 바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자, 어떨 때 들어보면 바람 소리가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와 비슷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울음을 떠쳐버리기 위해서 병난로 불을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필름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All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fireplace on a cold and blank night. All the family, 모든 가족들이 gathered around.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g a t h e r around 하면 어디 어디 주위에 모여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Gathered around the fireplace. 벽난로 주위에 모여들었다. On a cold and blank night. 춥고 블랭 k 한 밤에. 자, 이런 얘기죠. 자, 축구 어떤 밤입니까? 자, 본문을 보면 바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람이 부는 밤이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윈디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 His character was all l o y a l t And the will and effort to promote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state was his true ideal. 잘 들었죠?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His character was all loyalty and patriotism. character 하면 성격, 인격 이런 뜻이고 loyalty는 충성, patriotism은 애국심 이런 말이죠. 자, all loyalty and patriotism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ll 플러스 추상명사 하면 very 플러스 형용사의 의미로 아주 뭐뭐한 이런 뜻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very loyal and patriotic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의 성격은 매우 충성스럽고 애국적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And, 자, 그리고 the will and effort. 의지와 노력. 자, 어떤 의지와 노력이죠? 자,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수식합니다. To promote the welfare and the interest of the state.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promote, 증진시키다, welfare, 복지 번영, interest는 이익, 흥미 이런 뜻이니까, the will and effort to promote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state. 국가의 복지와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was his true ideal, ideal은 이상 이런 뜻이니까, 그의 진정한 이상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는 너무 충성스럽고 애국적이어서 국가의 복지와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s o 꾸 꿈이 나왔습니다. 자 s so 와 that의 동음 보세요. so a t 매우 a에서 b하다 이런 뜻이죠. He was the lawyer and blank. 그는 너무 충성스럽고 blank에서 that 그 결과 his only wish, 그의 유일한 소망은 was to enrich his country. enrich 하면 부유하게 하다 혹은 부강하게 하다 이런 말이니까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정리해 보면 그는 너무 충성스럽고 blank에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본문을 보면 A loyalty and patriotis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문제에는 이미 loyal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patriotic 이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뜻은 애국적인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as so loyal and patriotic that his only wish was to enrich his country.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가죠. Number 4 A knowledge of grammar can be of considerable help to us, for it will usually enable us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certain ways of expressing ourselves are right and others wrong, and to correct any errors we have mad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knowledge of grammar, 문법 지식은 can be of considerable help to us. 자, can be는 뭐뭐가 될 수도 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 적지 않은 이런 뜻이죠 자 오브와 헬프 했던걸 쳐보세요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 구가 된다고 랬습니다자 그래서 오브 헬프는 help for 즉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이니까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자그 다음에 for 자 이유를 나타냅니다 즉 문법 지식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 이유를 말하겠죠 for 왜냐하면 It will usually enable us to understand. 자, 여기에 있은 a knowledge of grammar를 가리키죠? 자, 그리고 enable u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enable to 부정사하면 A로 하여금 뭐뭐 할수 있게 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자, 이런 말이니까. 그것, 즉, 문법 지식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자, 무엇을 이해합니까? The reason why. The reason wh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 하는 이유 이런 말이죠. certain ways of expressing ourselves. 자 일단 여기까지가 w h i 절 e 에서의 r 어가 됩니다. 자 express oneself의 동그라미, 생각하는 말을 표현하다, 즉 의사 표시하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들이 의사 표시를 하는 어떤 방식들이 a r e r i g h t 옳고 a n d 자 그리고 o t h e r s w r o g h g 자 t 기 o t g h t r s 는 h t h e r w t a y r of h x p r i s s i g r g o u r i e l v e g 자 이것을 r 리킵니다 자, 그리고 others와 w o n g 사이에는 비동사 R가 생략된 것이니까 others w o n g 또 어떤 방식들은 틀린 이유를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and 자, 그리고 또 뭐죠? to correct any errors we have made. 자, correct 하면 바로 잡다, 고치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t correct는 앞의 enable us에 걸린 거니까 또 우리가 저지른 어떤 문법적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for, yeah를 다시 정리해보죠. for, 왜냐 하면, it, 그것, 즉 문법 지식은 보통 우리가 certain ways of expressing ourselves,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 are right, 옳고, others wrong, 또 어떤 방식들은 틀린지에 대한 the reason, 그 이유를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and, 또, To correct any errors we have made. 우리가 저지른 어떤 문법적인 잘못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영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영어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잘못 표현한다면 듣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른 영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지하게 그렇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문법 지식과 어학도의 관계는 나침반과 선언의 관계와 같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자, 이런 말을 A is to b what C is to D.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지식은 a knowledge of gramm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학도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a language learn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침반은 뭘까요? compa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언은 sailor.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정리해보죠. 문법 지식과 어학도의 관계는 뭐뭐 같다. A knowledge of grammar is the language learner. 나침반과 선언의 관계야. what a compass is to a sailo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A knowledge of grammar is to a language learner what a compass is to a sailor.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문법 지식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오브 플러스 추상 명사 하면 형용사구가 되어서 하나의 형용사의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of help는 helpful. 자, 이걸로 바꿀 수 있는데. 자, help 앞에 considerable이 help를 수식하고 있죠? 이때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근데 helpful, 이렇게 of help가 형용사가 되게 되면 앞에 수식했던 considerable은 부사, 즉, considerably. 이렇게 되어서 helpful을 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be of considerable help는 be considerably helpful.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가죠. n u m b e r 5 Think of the poor, the old, and the sick. They need all the kindnesses you can show to them. Gentle words and acts of love will help to make them happy.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ink of the poor, the old, and the sick. 자, 일단 think of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Think of는, 뭐, 뭐에 대해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The poor, the old, the sick의 역시 동그라미. 더플러스 형용사하면 복수명사가 되니까 poor people, old people, sick people의 의미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 늙은이들, 병든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y need 그들은 필요하다. All the kindnesses. 자 여기 kindnesses의 동그미 접으세요. 추상명사 kindness가 보통 명사로 쓰인 것이죠. 자 그래서 kindnesses는 k i n d acts 즉 친절한 행동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떤 친절한 행동들입니까? You can show to them. 네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이죠. 자, 여기 쇼의 직접 목적은 앞에 있는 all the kindnesses 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들, 즉, 가난한 사람들, 늙은이들, 병든 사람들은 네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친절한 행동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Gentle words and acts of love. 자, gentle은 부드러운. Acts of love 의 역시 동그라미. 자, of love 는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고가 되니까 of love의 의미는 loving, 즉 애정어린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acts of love는 loving acts, 즉 애정어린 행동들 이런 뜻이 됩니다. 부드러운 말과 애정이 담긴 행동들은 will help to make them happy,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비록 가난한 사람들, 늙은이들, 병든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드러운 말과 애정이 담긴 행동은 누구한테나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자, 이번 영작 핵심은 뭐 뭐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자, 이런 말을 in a worse situation than 뭐 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자 이런 말을 만들어 보면 U에게 충고하는 것이니까 yours를 써서 in a worse situation than you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yours는 your situation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이 말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others를 써서 others in a worse situation than you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와야 한다는 you should help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정리합니다. 너는 도와야 한다. you should help 자신보다 즉 당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others in a worse situation than you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 should help others in a worse situation than yours.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해석 연습. 6 번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해석해 보죠. By moral power, 자, moral은 도덕적인 이런 얘기니까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we may sway the hearts of men. sway 하면 지배하다, 흔들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In thousands of millions. thousands of millions의 동그라미. 뒤에 복수가 붙었으니까 불특정 다수를 말하죠. 그래서 수십억의 사람들. 이런 말이 됩니다. Through thousands of years. 수천년을 통해서. 이런 말이죠. 정리해 보면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수천년을 통해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as. 자, 여기 as는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the great and good. 자, 동그라미 쳐 보세요. the great and good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가 되는 용법이니까 great and good people의 의미가 됩니다. as the great and good have done. 자, have done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가 쓰였으니까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고 and will do.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처럼 이런 얘기죠.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보면,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배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도덕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필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It is not military forces, but blank power. That lasts long through all ages. 자, 이리즈와 넷에 동그란 하면 접으세요. 이리즈들 강조금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낫과 버섯 동그란 하면 접으세요. 나데이 버비 이 구문도 나왔습니다. A가 아니라 B 이런 얘기죠. 자,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It is not military forces but blank power that. 자, that 이해하는 것은 military forces 즉 군사력이 아니라 blank power blank 한 힘이다 이런 얘기죠. 자, d e a 를 보면 l e s t long through all ages l e s t 는 지속하다 이런 얘기고 through all ages는 모든 시대를 통해 이런 말이니까 정리해보면 모든 시대를 통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blank한 힘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도덕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blank에는 도덕적인, 즉 moral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봅니다. It is not military forces, but moral power that lasts long through all ages.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할 때 충분히 다루었어요. 자, 이것으로 167쪽에 모든 해석 연습을 다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방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